프랑스 혁명을 소재로 한 뮤지컬 1789 바스티유의 연인들이 영화로 태어난다. 프랑스 뮤지컬의 공연 실황을 스크린으로 옮긴 뮤지컬 영화 연출자 정성복 감독. 단순한 실황 중계 방송 방식이 아닌 3D로서 영화가 지닌 평면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뮤지컬의 시각적 입체성을 살린 또 다른 공연 예술 3D 뮤지컬 영화. 국내 개봉에 이어 유럽 전역 1,500개 극장에서 상영될 한국인이 연출한 세계적 뮤지컬 영화 1789 바스티유의 연인들의 감독 정성복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원작 뮤지컬의 감동을 3D 입체영화로 만들어 세계적인 감독의 반열에 오른 연출가 정성복. 뮤지컬을 이제는 극장에서 실제보다 더 실감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뮤지컬이 선택한 뉴 미디어 콘텐츠 3D 뮤지컬 영화의 선두주자 정성복 감독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뮤지컬 영화 하면 그 좀 생소한데 네. 예전에 뭐 오페라 유령 그런 네. 것들이 있긴 했었는데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뮤지컬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그러니까 그 뭐 레미제라블처럼 이렇게 영화시킨 뮤지컬 그 대사를 따로 하면서 하는 그런 뮤지컬 영화도 있고 지금 오페라 유령처럼 이제 공연 실황을 그대로 담아서 영화관으로 뜨는 그런 뮤지컬 영화가 있는데요. 저희 1789는 그런 실황과 약간의 영화적인 요소들을 섞어서 만든 그런 뮤지컬 3D 영화입니다. 그러면 네. 그 공연 실황을 영화해서 네. 결국 그대로 또 촬영을 해서 네. 그렇게 개봉을 했는데 네. 뭐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원래 이런 라이브 세션이나 뭐 다른 작품들을 하다가 예,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3D가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 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콘텐츠를 3D로 만들어서 아, 네. 했을 때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네, 네. 뮤지컬을 이렇게 찾게 됐고요. 그래서 네.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의 모차르트라고 오페라라는 좋은 작품을 만나게 돼서 촬영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촬영물이 마음에 들다 보니까 아, 이 친구들이 1789 바스티유 연인들을 찍어줄 수 있겠냐 해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이제 모차르트 라고페라에서 네. 그 어떤 능력을 인정받으신 거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 그 작품을 보고 네. 아, 또 정 감독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같이 모차르트 라고페라가 전 세계적으로 뮤지컬을 3D 극장으로 올린 게 최초의 케이스인데요. 네. 이걸 한정으로 프랑스에서 상영을 했는데 한 12만 명이 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아, 이것들도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네.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다음 작품을 저희한테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작품 바스티유 연인들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1789 단은 이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프랑스 대혁명의 소용돌이에서 이제 그런 역사적 인물들을 재해석하고 네. 그다음에 이 그때 이제 양쪽 대립된 진영의 그 러브 스토리 젊은이들의 러브 스토리를 함께 어우러진 네. 네. 약간 대서사시이자 그다음에 로맨스 아, 그런 작품입니다. 아. 네. 관객들 반응 어떻던가요? 네, 뭐 다들 신선해하고 재밌어하고 네. 다이나믹하다라는 평가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실제 공연을 못 봤다 보니까. 네. 전체를 보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의견들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1789 바스티유의 연인들은 프랑스의 대표 뮤지컬 10개, 태양왕, 모차르트 라고페라 등의 세계적 뮤지컬 제작자 도부아띠아와 알베르 쿠엔 콤비의 신작이다. 이 작품은 프랑스 현지에서 각종 뮤지컬 기록을 갈아치우며 인기를 모았다. 뮤지컬을 영화화하는데 네. 어떤 점이 가장 어렵던가요? 일단은 두 가지 파트에서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하나는 제작진들이 자기의 이제 모럴 라이트라고 해서 자기네 그런 뭐 이렇게 생각이나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영상적으로 확실하게 잘 표현해주길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맞춰주는 부분. 하지만 또 관객 입장에서는 관객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재미있게 또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양쪽을 다 충족시키면서 재미있게 편집하면서 작가 의도를 살려주고 미처 공연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또 표현해주고 네.